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깐 예를 한번 봅시다.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등이 있다면 개발 행위 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은 6가지였습니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6가지인데 저 6가지 중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4가지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고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성토, 절토를 제외한 행위 정지 포장이거든요. 정지 포장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5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습니다. 사도 개설 허가. 사도는 개인 도로 만드는 것이죠. 그 개인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필지가 당연히 분할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와 관계된 토지 분할. 그래서 공용재산이건 공공재산이건 토지 분할이란 말과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부지로 결정 고지된 땅, 그리고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 양해와 관련된 분할, 이러한 것들은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 대상과 개발행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것, 그것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107페이지에는 허가 없이 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서 5번 토지 분할 찾았습니까?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 또는 일반 재산 매각하기 위한 분할, 이거 다 나라 땅이죠. 나라 땅 분할하는 데는 특광지군에게 따로 허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4번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지형도는 고시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토지 분할, 나라 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이미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하는 토지 분할 제한 면적은 주거 지역은 60, 상업적 공업 지역은 150, 녹지 지역은 200, 도시역으로 용도 지역이 미정이라면 60, 미달하는 분할할 수 없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주거지역은 60, 상업적 공업지역은 150, 건축부에 나옵니다. 녹지역은 200, 도시역으로 미정이라면 60,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최소 4개 무조건 정리해 놓으시고,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예외와 토지 분할과 관련된 예외,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의 계획서 제출해야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하고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면적에 관한 요건으로서 5천 미만과 만 미만, 3만 미만이라는 것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러한 개발행위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장관리방안에 저촉되는 것 할 수 없으며,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 주는 것 허가 받을 수 없고, 기환경이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 5가지 조건 중에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기환경에 대해서만 조건부 허가 가능하며, 이 조건 붙이고 잘 때 민간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라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데, 저 이행 보증금은 이행이죠. 총 공사비의 얼마? 20%.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울컥하는 것입니까? 준공검사받으면 돌려주는 겁니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행보증금의 예치대상은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이행보증금 예치대상 이단이다.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구분하십니다. 이행보증금은 누가 낸다? 민간만 낸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준공검사 끝난 때 신청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준공검사 대상인 경우에만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 허가 신청 허가와 관련된 절차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특징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의견 청취입니다. 개발행 허가 절차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 없습니다. 대신 주민 의견 청취는 원래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까? 비행정청이 하는 겁니까?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를 법에 두지 않음으로써 개발행 허가 신청자가 동네 사람 의견 들어야 되죠. 동네 사람들이 민원 제기하게 되면 허가 안 내주더라고요. 행정청 편하려고 주민 의견 청취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듣고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가시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신청한 자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기속과 관련되어서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 의견 들어야 됩니다. 최근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건부 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되는지 이를 시험에 다루고 있더라고요. 다만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명시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린 요건에 관한 사항, 특히 면적에 관한 사항과 조건부가 가능한 것, 그 조건부가 시에 민간의 경우에만 이행보증 예치한다라는 것 구분해 주는 것과 의견 청취를 절차에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받아 공사 완료하게 되면 준공검사 받도록 돼 있는데 이 준공검사 대상은 분할 적치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죠. 그것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설 연동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을 각각 살피시는데 양가로 3번에는 성장관리방안 있습니다. 이 성장관리방안을 29회 때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을 시험에 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주상공에 수립한다? 녹관농장에 수립한다? 녹관농장에 수립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행정계획 중에 유일하게 성장관리방안은 녹관농장에 필요한 곳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특광시구는 네 줄 밑에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다. 이미 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대상은 이미 29회 때 시험에 냈습니다. 어디? 유보용도와 보존용도. 시가용도란 말 기억나십니까? 시가용도는 어디다? 주상공이다. 4번 성장관리방안 수립 내용 필수항은 총 몇 개이다? 4개. 지구 단위 계획에는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필수항이었는데 성장관리방안에는 높이는 이미 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배형 색은 눈에 보이지만 건축선 눈에 안 보이시죠. 성장관리방안은 녹관농장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거든요. 시골에 가을에 추수한 농산물은 어디에 건조시키고 있습니까? 도로에. 건축선은 시골 마을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는 건축사는 건축선에 관한 내용은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올해도 기반설 부담구역 시험에 나오겠죠.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저 개발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축물 건축이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설치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으로 법률에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경우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반설 설치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개념 나오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목적인데 대통령령에서는 오직 뭐만? 용적률만.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50% 강화한다. 그래서 50%라는 숫자 나오게 되면 용적률 강화만 존재한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50% 나오면 앞에는 항상 용적률만 나와줘야 됩니다.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죠. 우선 대상입니다. 작년에 이거 나왔거든요. 1번, 2번 행위제한 완화 해제. 이 말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20% 이상. 이 말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기반 설치하기 위해 그 단위 면적은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 고시부터 몇 년? 1년 내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대학교는 없다. 얘도 과거 딱 두 번 시험에 내고 더 이상 안 내더라고요. 기반설 부담 구역의 기반설 측에게는 기반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게 되는데 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는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과 관련된 부과 대상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단서 찾으셨죠.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만약 시험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이 말로 하면 제발 틀리다고. 철거란 말이 나오고 신축이란 말 나오게 되면 기존 건축 연면적 초과. 지금 다시 단서 봐주십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찾으셨죠?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하고 신축하게 되었을 때 기존 건축 연면적이란 말 대신 200제곱미터 초과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부분을 부과 대상으로 한다. 기존 건축 연면적 초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 안 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었는데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물이 있었고 얘를 철거하고 500제곱미터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 300 초과는 200만, 300 초과는 200만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이 대상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말장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은 그냥 이야기 나오면 원칙 나오게 되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가 부과 대상인데 기존 건축물 철거하면 기존 건축물 철거란 말 나오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는 말장난에 속아나고 하면 안 된다. 그것만 잘하자. 예, 그러면 마음 편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과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 신청까지 내야 되죠. 그리고 특별 회계라는 말 눈에 확인해 주시고 기반 설치 비용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발 개수는 하지 말자가 원칙인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유발 기반설 부담 유발 개수는 전기 수도 사용량 1인당 기준을 합니다. 특별히 숙박시설의 경우는 1입니다. 그리고 단독 택이건 공동택이건 같이 0.7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으시고 단독택과 공택의 기반설 유발 개수를 비교하게 되면 공동택이 크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둘 다 같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 김밥천국에서 김밥 하나 시키고 2시간 먹어본 적 없고 고깃집에서 고기 구우면서 10분 고기 먹고 집에 간 적 없다. 그래서 2종 근린 생활시설은 그 용도 자체가 시간을 많이 소유하는 사용하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유발 개수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높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다음 중 가장 큰 것 찾으라고 하면 그건 참 못해 먹을 것이더라고요. 작년에 가장 큰 것이 나왔는데 지문 제일 긴 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에버랜드 같은 놀이터가 관광 휴게시설이 가장 높게 책정되었는데 작년 거는 그냥 틀리라고 시험을 냈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만약 올해 기반설 유발 개수 가장 큰 거, 작은 거 찾으라고 하면 가장 큰 거는 일단 모르면 글자수 큰 거, 작은 사람이면 글자수 작은 걸로. 작년에 많이 틀렸거든요. 예, 저거는 외워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한번 나눴습니다.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건축법 바로 들어갑니다. 건축법부터 합니다. 나는 순서를 해야 되겠다. 그냥 건축법 더 하자. 나중에 개발법과 정비법은 날라갈 겁니다. 일단 건축법부터. 건축법부터. 그래도 약간 시간 남을 때 건축법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우선 115페이지에 건축법 찾으셨죠? 우선 적용 범위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매년 우리 시험에는 2문제 이상이 출제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 꼼꼼히 챙겨 놓으시고 내가 살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만 공사 착수할 수 있고 공사하려 하면 사용 승인받아 이용하게 됩니다.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시, 군, 구에 빛이 보관하게 되는데 대장은 누구만 작성한다? 시, 군, 구청장. 특방은 도지사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제는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건축물에 관한 규제로 각각 구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은 총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그 개념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과 분리된 공작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출하게 됩니다. 이걸 작년에 시험에 냈거든요. 올해 안 나옵니다. 다만 나는 재미로 이 용담 사광 팔고 오태 잘 기억한다. 맞추셨습니까 작년에? 공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담 사광 팔고 오태라는 것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건축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섯 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얘도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결국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종류 구분하는 것과 건물 만들게 되었을 때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지하층이나 발코니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구조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주요 구조부 범위에는 지하층 바닥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사익기둥 작은 보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기시설물은 어디에 속한다? 부속 구조물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크기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으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 개념과 특별 규정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올해 출제될 시험 범위입니다. 다만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분리된 공자문 축조 방법과 배제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에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리모델링은 최근 개정하면서 주택법과 달리 개축도 건축법상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시켰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용도 변경은 올해 초면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 건축물 회장 만들어진 이후 건물 사용 목적 달리하는 것이죠. 상위 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면 허가, 하위 설군은 신고인데 그것 구분하고자 한다면 시설군 9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산전문용교 근주기란 말 기억하시면서 얘를 적어놓고 시험 문제 풀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지폐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위관입니다.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다판운수, 교육복지시설군에 있어서는 노교수의야 그 세 가지 시설군만큼은 세부 용도까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분명 두 문제, 세 문제 꼭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양갈 1번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1번, 2번 작년 기출문제이거든요. 특히 2번 이용담 사광 8고 나는 충분히 기억한다. 여기에 못 보신 것이 있다면 6m 초과 시에 축조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6번의 지하 대피호의 교는 30제곱미터 초과 시에 축조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2번 건축물 구성 등입니다. 고층 건축물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데 지하층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층수 계산에 지하층은 항상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이다. 맞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 아닐 뿐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입니다.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었을 때 초고층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나누기 때문에 준초고층 건축물도 본질은 고층 건축물이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의 높이가 200m 이상을 초고층 건축물이 하는데 그거 시험에 나오면 땡큐이죠. 제발 그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2번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우선 1번 바닥면적 합 5,000 2번 16층 이상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용도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바닥면적 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종우는 판문수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판문숙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얘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하면 바로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가입하자. 문제 없으신 거죠. 그리고 그냥 재미로 우리 봐주실 것은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닥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숙 여섯 가지 용도로서 바닥면적합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5,000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로 대신하셨는데 저 여섯 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에버랜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우리 주변에 도서관 등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천 이상이면 어디에 속한다? 준다중이용건축물. 그래서 만약 바닥면적 5만 제곱미터의 국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5만 제곱미터의 국립도서관은 어디에 속한다? 준다중.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와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지립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뭐다?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거든요. 얘는 바다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5,000 이상이라도 뭐다? 준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라고 하면 규모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간다? 준 다중 이용 건축입니다. 그리고 노유자 시설은 유치원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체육관이거든요. 그러한 것이라면 바다 면적합 1,500m 이상일 때 제다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설마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얘는 다중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얘는 절대 아니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준 다중. 반면 종종 운 판문속 여섯 가지는 크기에 따라 어떤 데는 다중 이용, 5천 미만이면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처음에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재미로 3 그리고 20이라는 것 눈에만. 그리고 4번 발코니라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있으시죠. 그냥 기본적으로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부가조 설치한 공간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는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데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만? 주택만 가능하다라는 것 눈에 봐주십니다. 부속 건축물은 그냥 봐주시는 걸로. 그리고 우리 7번 건축 면적 하셨죠. 외벽, 외곽 기둥 중심선이라 말 보게 되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특별히 공제에 관한 사항 보시면서 처바라는 것 하셨죠. 1m 이상 돌출된 경우 그 용도가 한옥이라면 2m까지는 공제하고 전통 사찰이라면 4m까지. 한옥 몇 글자입니까? 두 글자이기 때문에 2. 전통 사찰이라고 하면 네 글자이기 때문에 4m까지 공제한다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196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당시 외벽, 외곽 기둥 만들고 지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거든요. 얘를 하늘에 내다보면 외곽 기둥에 둘러싸인 곳보다는 지붕에 둘러싸인 공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처마라고 하고, 이 처마 건축의 종류와 관계없이 1m까지 후퇴한 부분만 건축 면적에 산정하는데, 한옥 형태로 만들었다면 2m 전통 사찰이라면 4m까지 후퇴한 부분만 건축 면적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마와 관련되어 공제에 관한 사항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으로서 높이 1m는 경미한 구조이죠. 3분 안에 끝낼 겁니다. 높이 1m 이하라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라면 경미한 구조이기 때문에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보행통로, 차량통로, 경사로 건축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건축 면적에 제외시킨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찾으셨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각 층부터 합계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만약 시험에 연면적은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각 층이란 말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 한동 전체의 크기는 연면적으로 표현하고,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물이 있거든요. 그때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연면적 합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크기를 표현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건물 한 동 전체는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 우리 학원 같은 이런 공간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자 계약서에 작성하고자 한다면 연면적이라 하면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원 공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합 얼마가 거래 대상이 된다 표기해야 되는 겁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닥면적합계는 연면적이다 이 말 오면 틀리고, 앞에 각층이란 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으로 지하층, 부속용도의 지상층의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 등의 피난안전구역은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에. 저 피난안전구
피난 안전구역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설명 표현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나는 재미로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 피난 안전구역 설치 기준입니다. 반면 준초고층 건축물은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피난 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층 높이에 다른 조건 빼버리고 배제하고 40층 높이에 건축물이라면 준초고층 건축물이거든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층은 20층이고 위로 아래로 그래서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을 한 개소 이상 만드는 것이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63빌딩 생각하면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 1층부터 30층 사이에 31층부터 60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 한 개 더 만드는 것이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인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기준문제 한번 다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눈에 익혀놓습니다. 최근에는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4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피 공간 대신 피난안전구역 설치한다. 그거 가지고 시험을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일단 피난안전구역은 어디만 나타난다?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 이러한 부분은 용적률 산정시의 연면적에 제외시킵니다.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하고 용적률 산정시에 용적률 산정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제외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바닥 면적 찾으셨죠? 각 층의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노대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시고 배제 찾으셨는데 1번 필로티라는 것 눈에 보이시죠? 필로티 부분이 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공동태에 딸려있는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고 2번은 경사진 지붕의 다락입니다. 1.8m란 말 눈에만 확인하시고 3번 공동태우로 지상층에 설치한 5가지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딱 하나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시는데 우리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는 무조건 제외시킨다. 그런데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어디에만?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된 때만. 그래서 공동택 지상층에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오피텔 있지 않습니까? 오피텔에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 만들게 되면 건축 면적에서는 제외되지만 바닥 면적에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의 예외 규정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생활폐기물 보관한 면적이 제외되는 것은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때만 제외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10번 층구에 대해서는 눈에 한번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2번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나머지는 하지 말자. 해놓긴 해놨지만 하지 말자. 그리고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은 빠르지만 양이 양이다 보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전체 흐름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